국내 공자 학원도 많지 않죠? 네, 심각합니다. 예, 네. 한번 말씀을 다음에 또 심층보 그걸 하더라도 오늘 한번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국내 공자 학원 상황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 그 도리스 리우라는 그 아까 다큐멘터리 공자 학원 공자라는 미명하에 In the Name of Confucius Institute, In the Name of Confucius라고 예. 이제 하는 다큐멘터리의 감독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예. 데이비드 매티스 변호사님, 다리스 감독 만나서 토론회를 하고 이러는데 만났는데 저를 딱 보니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아, 네, 심각한 이게 이 공자 학원 자체가 너무 심각한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한국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제가 틈은 없었어요.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한국이 엄청 심각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다 주시는데 그때 이제 2004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서울에 공자 아카데미라고 해서 서울에 세워진 게 세계 최초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 세계 공자 학원이 출발한 데구나. 네, 최초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인구 밀도에 비례해서 일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일본이 공자 학원이 15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3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반인데, 그죠? 그 다음에 공자 학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학당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첫째로는 이런저런 게 다 많이 충격일 때 도리스 감독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공자라는 미명하에 다큐멘터리를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주고 그럼 자막을 올려서 네,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라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지키고는 한국에 이제 다른 일로 한국에서 이제 제가 공부 모임 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분 같이 만나면서 이분이 중국어로 굉장히 잘하시고 한학을 하시는 분이라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공자학원 교재를 좀 봐주십시오. 공자학원이 어떻게 생성이 되게 됐는지.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근원부터 따지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최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1999년이 되게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해인데요. 파롱몬 박해가 시작됐던 해거든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이 부분만 나오면 항상 딱 연계가 돼서 1999년인데 그 99년에 한판이라는 곳이 뭐냐 하면 중국어 교육 복업센터라는 부분 이름으로 해서 한판이라는 곳이 공자학원 설립에 착수를 하기 시작해 착수라는 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공자학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육 복업센터를 차리고 약간 계획은 잡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한쪽으로는 그 사람 죽이는 것을 바꾸어서 선전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제 감을 좀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 참 이 사람들이 놀이를 정말 많이 써는구나. 해외에서 공자의 영향력이 막대하며 세르반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고 본받고자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공산당 처음에 점령하면서 그 공자상 자체를 파괴하고 이걸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게 돈이 된단 말이죠. 돈이 되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통일 선전 전술에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공자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자의 사상을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자학원에는 공자의 사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 보급할 때 이름을 공자학원이라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2003년에 내립니다. 네이밍을 아주 잘했는데 마케팅 측면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20년 가까이 이걸 써먹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이름을 되게 잘한 거죠. 우리는 그 덕분에 많이 속았죠. 한국이 23개의 공자학원과 5개의 공자학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23개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시도별로 다 있는 거거든요. 야, 그게 50개 초중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 50개 초중고가 많게는 50개 초중고. 각 대학마다 포인트가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초중고와 연계를 포인트로 하고 있고요. 어떤 학교는 기업체와 연계를 포인트로 합니다. 언뜻 봐서는 기업체와 어떻게 연결을 하지? 자, 대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프랑스의 알리앙스라든가 독일의 게테하우스는 그들만의 아젠다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캠퍼스를 아무도 그 사람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냥 그들만의 아젠다를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건물을 대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서 눈에 딱 띄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근데 공자학원, 중국어 교육, 공자사상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캠퍼스를 열어줬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업들 요즘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당시에 전 4년이니까 한참 중국에 진출하고 그러려는 당시에 중국어 연수를 무료로 시켜줍니다. 그럼 기업과 연계가 되죠. 그러면 1대1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정말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래야만 1대1로 해야만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지역단체도 들어갑니다. 중국어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웰컴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일례로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저기 들고 학생들이 들고 있는 쿠키가 뭘까요? 네, 중공 홍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중공 깃발을 저렇게 들고 저 학생들이 뭘 했냐면 중공의 그 열병식을 같이 단체 관람을 합니다. 단체 관람을 하고 박수를 치고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생들입니다. 대학교 마크를 지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뭐 그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사진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한번 정비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모든 대학의 홈페이지를 정비를 한 게 2013년에 사건이 맥메스터 대학의 공작원 배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우려를 하고 한판에서 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노출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도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발췌한 거고요. 교재 원문이. 네,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조금 더 본다면. 세상에. 네, 이런 교재 원문 번역. 이제 내가 북경 천안문을 사랑하며 천안문에 해가 떠오르네. 위대한 지도자 모택동 우리를 전진하게 이끌어주네. 언어 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뭐 일제치하 때 아시잖아요. 언어를 바꾸면서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방향성, 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순화되게끔 하는 교육이죠. 이 교재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공산당 찬양의 내용들이 예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 예문을 읽어야 되죠. 학생들이 이걸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대학교 이런 교재들을 계속 이런 거죠. 놀랍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는 교육청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공자학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 보면 아마 굉장히 분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본다면 아마 우리 그 재앙군인회 같은 경우는 되게 놀라우실 거예요. 교과서에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항미 원조 그 보가위국이라 해서 미국이 이제 조선을 지원, 어쨌든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원하면서 나라를 수호한 전쟁이라 기술하는데요. 미국이 침입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북침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도왔다라고 얘기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 학생들이 한국 교과서를 의심하게 됩니다. 잘해주죠. 돈도 많이 주고 막 잘해줍니다. 이 공자학원에서 강사들이.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랑 우리가 배운 한국전쟁이랑 참 다르네. 그럼 교과서가 진실될까? 아이들의 역사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표현 참 저는 이제 교과서 그 분석한 게 100페이지 정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공자 학원 조사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조사 시민 모임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려가지고 실제 이제 뭐 전문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중국어를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모아봤어요. 한 26명 지금 이분들이 밤을 세워서 번역하시고 뭐 교재 분석하시고 해외 논문들도 번역하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재 분석하는 데만 6개월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분석해서 요약한 게 10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게 한국인들이 보면 놀랄 만한 이제 그런 교재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이런 생각은 이제 제 상상일 수 있습니다. 2004년이고 지금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2004년에 대학생이었으면 16년이 지났으면 지금 30대 후반 40대겠죠. 30대 후반 40대에는 머릿속에 어떤 역사관이 들어있을까?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왜 중국에서도 자기들 민주주의 잘한다고 합니다. 인민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상들이 그때 그 많은 공자학원을 나온 학생들에게 그 머리에 어떻게 꽂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한국 사회에서 왜 홍콩에 대한 저런 홍콩보안법이 있을 때 왜 그 많은 민주단체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고 있을까.
되게 이게 연계되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소개드린 거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제가 운다는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자군에 대해서. 실제 제가 와서 3월 20일 날 갑자기 검색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IRS 그 논문 검색하는 데 들어가서 제가 3월 20일이라고 돼 있죠. 공자학원에 대한 논문을 그냥 공자학원 딱 치니까 나오는데 118건이었습니다. 근데 논문의 주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공자학원을 본받자라는 주제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중에 논문, 그러니까 제가 모태가 됐던 논문이 2011년 정도 경에 나왔는 논문인데 벤치마케팅을 해야 된다.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이걸 보고 세종학당과 관련이 되게 너무 잘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래서 중국이 성장을 했구나. 공자학원 덕분에 아주 중공이 완전히 세계에서 입지를 남겼구나.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잖아요. 2020년, 2045년 뭐 계속 계획들을 세우고 했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신문을 봤는데 공자학원 폐쇄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는데요. 처음에는 2007년, 8년, 9년까지만 해도 공자학원에 대해서 약간 의혹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공자학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것을 그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떠한 기싸움, 두 나라, 큰 두 나라의 기싸움으로 보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와, 제가 충격받은 게 그게 사실은 중공이 우리가 그 관점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의 기싸움으로 보고 그래서 공자학원 폐쇄하네? 미국 공자학원 엄청 많이 폐쇄하네? 왜? 중국이 꼴보기 싫은가 봐. 그리고 공자학원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왜 그것을 폐쇄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엉뚱한 데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관점에서 중공과 미국이 싸우네? 그럼 누구 편이 돼야 될까? 그죠?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 표시를 해놨는데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관점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된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실제 아주 교수님들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와서 행위가 이상하니까 그분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2017년에 그 당시에 그 공자학원 세계 공자학원이 38%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총 103곳의 공자학원이 있었어요. 103곳의 공자학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4년 칼바람을 맞은 거죠. 캐나다 맥메스트의 대학에 공자학원이 폐쇄됐네? 거기가 통일 선전하는 곳이라네? 진짠가? 2013년에 그런 판결이 있고 2014년에 캐나다 교수님들은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애들 대단하네. 네,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108군데를 103군데 미국이야. 네. 분석을 했는데 이게 북미잖아요. 북아메리카 같이 지내니까 네. 캐나다 교수님들이 소문을 냈죠. 미국에도 있다. 미국에 103곳이나 있다. 네. 그래서 점차 이제 2017년 조사 당시에는 103곳이었어요. 38%. 그래서 그거 이런 배경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두 나라의 기싸움 이러고 있을 때는 제가 이게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의 기싸움이 아닌 캐나다 교수님들이 소문을 내서 미국 교수님들이 2014년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명서를 같이 냈는데요. 어떤 문제를 이분들이 그때 얘기했냐면 학문의 자유 문제. 그냥 순수하게 학문의 자유, 그다음에 교원들의 그 평생 교원들이 협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되니까 교원들은 신분의 보장이 돼야 되죠.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을 테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이 종신 직장이로서 보장돼야 되는 것. 그것에 관련해서 논문을 사실은 쓰고 성명서를 낸 거예요. 냈는 건데 공자학원이 그걸 좀 방해한다? 왜?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하는 것 같고 교재 급률도 받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별로 돈만 그냥 주니까 우리는 다 내주는 방식이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성명서를 내고 이거는 폐쇄해야 된다. 일단 학문적 자유가 아니다. 토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토의하려는 주제가 자기네들하고 좀 문제가 있다. 중국 인권 문제 토의한다? 못하게 하고. 달라이라마 초청한다? 못하게 하고. 이거 뭐가 아니다. 폐쇄하자.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원래 이제 조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논문 내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2017년에
발표한 게 전미학자연합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103 곳의 공작원을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요. 심지어는 조사를 거부하는 대학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수 있는 학교에 총 12개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정 지원이 전부 공산당에서 오는 거였어요. 당연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열 때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달러 주면 10억 정도의 모든 돈과 뭐 기물과 이런 걸 다 주고 그리고 매년 유지비를 1억을 주고 그리고 교사들이 오면 그 교사의 급여를 다 중국에서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스트한 대학 입장에서는 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돈을 낼 게 없으면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료를 내면 대학도 가져가요.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게 이제 어떤 이익이 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유치하려고 하고 경쟁적으로 심지어 유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7년 보고에서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샨들리에 위에 있는 아나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달랑달랑달랑 아나콘다 그 무거운 걸 주고 있으면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죠. 언젠 떨어지고 샨들리에 반짝반짝 비치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려고 했지만 그 뒤에는 아나콘다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주의 체제나 이념이나 이런 거를 뭐 선전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앞에 공자라는 이름을 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덥석 그럼요. 잡은 사람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냈는데요. 그 공자학원의 그 총판이라 보시는 한판이라는 곳이, 한판이라는 곳의 수장이 사실은 중국의 정치 그 상무국, 정치국의 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임 선전부, 해외 선전부 부장, 최고죠, 그죠? 부장, 이 사람이 그 전임에 그걸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증거 자료였고, 그 운영체제가 그대로 온 거고. 그런데 뭐, 당이라는 게 그게 뭐 다 그런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잊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본주의를 하니까 마치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잊은 거고, 어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인간은 평화롭고 싶어 하잖아요. 다 쏘은 거죠. 네, 화해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속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은 이미 그렇게 많은 기업들과 지역단체들이 말 그대로 아시아의 우리 공자학원 같이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되게 심각하죠. 다음에 한번 그 공자학원 관련돼서는 조금 정통하신 분을 또 한번 모셔가지고 네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오늘 장기 오용이식이죠. 네, 장기 이식오용. 이식오용. 네. 장기 이식오용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2시간 넘게 하셨네요. 아, 그랬나요? 네. 오늘 잘 정리해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다음에 또 준비하셔가 또 다음에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많은 국민이 바라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일단 웬만큼 하셨죠? 네, 네. 그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 한국 사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계기가 돼서 바르게 아신 분들이 많은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이것은 이제 포럼의 형식이든 토론의 형식이든 방송 보시고 저렇게 한 말씀 해 주시죠. 1분 정도. 아, 네. 네, 국민들 보고. 네. 지금 말씀하시죠. 예, 네, 그냥. 네. 제가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런 조사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안타까운 건 한국 국민들이 인권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좀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동향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중국과 디커플링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중국을 경계하고 경계하는 상황이 중국을 왜 조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을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위험성을 제가 느끼거든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국민들이 좀 바르게 알고 이제 오늘 이 지금 여기 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해 주셔서 바르게 읽어지면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오잖아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